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산 허도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20년 겸자년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룡산 허도사의 간판 명패를 걸게 된 동기는 제가 어려서부터 신병을 많이 앓고 그러다 보니까 10대 전서부터 잦은 병을 많이 갖고 살다 보니까 한 7살 때쯤에 제가 이제 몸이 아파서 우물가에를 갔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물 속에서 어떤 영상이 떠오르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상여가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진을 물속에 띄워서 점을 보면서 그 어떤 안시점, 쉽게 눈으로 보는 점을 보게 돼서 여지까지 무속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누구나 어느 무속인이나 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겠죠. 저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도 무속인이 되신 분들도 때로 있겠지만 저도 또한 20전 17살이라는 나이에 참 학교에 가도 몸이 많이 아프고 학교에 갔다가도 쓰러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많고 무속인이 되기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 나이도 어려서 뭐 아무런 제 뜻과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17살이라는 나이에 참 신령님들을 어떻게 접하게 돼가지고 여지까지 해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 시기에는 아무런 뭐 세상살이에 철이 없었던 나이라서 무속의 길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런 뭐 생각 없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걸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 20대 중후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모든 일에 좀 생각하는 면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자괴감도 너무 많이 들고 나한테 대한 자격지심이라든가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친척들에 대한 어떤 그 눈초리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제 인생에서 최고 힘들었던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제 인생을 버려보려고 참 자살 기도까지도 한 서너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 한 3, 4년을 참 힘들게 견디다가 그게 신령님들의 뜻인지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제가 무속인의 길을 걷는다는 게 불행이라는 것보다는 긍정 마인드를 갖게 돼서 그때서부터는 저 신령님들 모시는 데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제 영혼을 갖고서는 살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법당에 촛불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촛불 같은 인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자그마한 힘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 같이 걸어가고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영의 세계에 전진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시간 더 제 영혼이 맑음으로써 여러분들의 힘든 일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슬픈 일, 괴로웠던 일,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인생 카운셀러가 돼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숱한 많은 세월들이 너무 많이 힘든 일도 많았죠. 어떨 때는 혼자 이렇게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꼭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걸어올 때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긍정인 마인드를 갖기 시작하면 또저 그걸 어떻게든 이겨나가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 신령님들의 뜻이고 신령님들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늘 부정한 생각을, 내가 힘들다는 생각인 것보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선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촛불 같은 존재, 여러분들의 그 힘든 일을 제가 촛불로서 밝혀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참 기쁘고 행복한 나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무속인의 길을 다시 걷는다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통되고 어려웠던 일을 뭐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길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선택을 해서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조그마한 힘으로써 그 힘든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지금보다 나은 생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조금 나아지고, 아프신 분들도 조금 나아지고, 불가사한 사회한 일들이 많고 그럴 때는 어떤 금전이나 재물로다가 환산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속인의 길에서는.